엥? 와, 액션씬 미쳐버렸다 진짜. 와,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뭐 어떻게, 와 이씨. 으야. 영혼 집합소. 그래도 방금 전 챕터는 좀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지? 그 남자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몇 번이고 나를 보호해 주었다.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어떻게든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자 용기가 치솟았다. 뭔 소리지?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용기가 치솟았다고? 보통은 절망에 빠지지 않아? 배는 자기가 갈 곳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홀로 선착장에 도착했고 어느샌가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진짜 뭔 자신감이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터졌네. 깜짝이야, 돌. 이거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켜니까 개 큰 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내 뱃살인 줄. 아, 또 설마. 와, 분위기 좋아졌네. 아, 이게 뭐야. 아, 근데 또 설마 숨어다니면서 또 그 짓 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이번 거는 좀 많이 무서운데? 아니야, 그냥 배경만 무서워진 거지 플레이 방식은 크게 안 바뀌어서 똑같아. 그럴 거야, 아마도. 그렇겠죠?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네? 뭔 소리지? 어디? 쟤 뭐야? 저게 뭐야 아아아. 와, 기가 막힌 곳에 바구니가 있네. 저게 뭐지? 그림자 할머니인가? 그림자로 있을 때는 심장 소리조차 뛰지 않았거든요? 뭐야, 무서워. 그냥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죽었다 하고 뛰어야 되네. 안 가냐, 쟤? 기다리다 지친 한 남자가 여인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했고 다른 남자들도 동참했다. 여인이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소녀가 밖으로 뛰쳐나와 여인 앞에 막아섰다. 위험하다고 느낀 남자들은 신통력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재빨리 여러 명이서 소녀를 붙잡았다. 이러는 와중에도 여인은 땅에 쓰러져 있었고 주위가 피바다였다고 한다. 소녀는 남자들에게 붙잡힌 채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통력 따위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때다 하고 죽은 소년의 아버지가 소녀의 눈을 짓뭉갰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자 그 순간 아케시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소녀 주위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왔고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그곳에 있던 모두가 쓰러졌다. 그 빛은 빛날 때마다 커져갔고 마을 사람들, 소녀와 여인, 그리고 신사까지 감쌌다. 이게 이때까지 모았던 문서들 중에 여인이 소녀를 감싸고 있다가 들킨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할머니 언제 가요? 반대로 가자, 반대.
반대에도 길이 있을 거야. 없어요. 없어. 어떻게 길이 저거밖에 없냐? 아니 뭐 언제까지 저러고 계시게? 안 가? 그럼 밑으로 내려가자. 아우 눈 아파. 어? 방금 초록색 불빛이 설마 내려온 건 아니지? 아우 불 껌뻑거리는 거 진짜 눈 아파 뒤지겄네. 뭔 소리야 이게. 열쇠 막다른 곳인데? 아 젖될 뻔했다. 아, 쟤 왜 안 가, 근데? 아, 쟤 개빡치는데 그냥 플래시 켜고 갈까? 아. 뭐야? 저게 뭐지? 저 녹색 불빛 뭐였어? 일단 내 심장 박동이 반응하지 않는 걸로 봐서 나쁜 거는 아닐지도?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부터 위험해진다거나? 들린다. 들린다. 고곡의 소리가. 우리 도코니짱. 어디 있어? 왜 안 보이지? 옆방에 있나?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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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왜 난리야? 나 뭐 잘못했는데? 어? 할머니. 옷 보고 그냥 가신 거예요, 혹시? 저게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 쫓아오는 거면은 빠른데 이게 그림자에서 나오면서 어그로가 풀린 거 같아. 도코니가 몇 명이야, 미친.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일을 저질러 보자. 아 미친, 아 천장에 맞았어. 아 개빡치게 하는 게임. 아 오바야. 진짜 일을 저질러 버렸네. 근데 초록색 불빛은 정체가 뭐야? 아니 도코니가 몇 명이야? 할머니 있다. 아 조짐. 제발. 아니 뭐 몇 개가 들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어, 아 그림자 개빨라 꺼져. 나 산 거야? 물속으로는 애들 안 올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왔나? 어, 안 오네. 저 위쪽에 있네. 아니 근데 진짜 개시끄러워. 배회자가 몇 마리야? 와 이거 진짜 깨라고 만든 거 맞아요? 아니 이때까지는 어?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계속 느꼈었는데 와 이 챕터부터 진짜 장난이 아니네. 여기는 초보자 난이도로 바꿔야 되나? 도전자로 하니까 아니, 끝을 모르고 나와 애들이. 그럼 아까 초록색 있지 않았어? 저거 고곡이냐 뭐냐? 고곡 맞는 거 같은데? 저기 어떻게 가지? 고곡이네. 아니 저기 어떻게 가? 뭐지? 안 보여. 아 형! 아이 진짜! 아, 나 너무 무서워. 느려.
그만 때려요. 아, 돌아버리겠네. 몰라, 일단 길 닿는 대로 막 계속 돌아다녀 보자. 죽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미친. 여기서 또 죽지 말라고 카메라 다 꺼내주고. 짜증나서 미쳤고요. 벌레 있고요. 고곡 있고요. 고곡은 근데 최소한 두 개는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죽었을 때 부활이라도 하지. 아니 고곡 하나만 있어도 부활하면은 아이템은 유지되니까 좋은 건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땐 아이템도 그냥 처음부터 다시 모으는 게 오히려 이득인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지? 아, 벌레들. 아아 깜짝이야. 와 근데 맵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생겼다. 와 맵 디자인 누가 했냐? 진짜 잘 만들었네. 누가 했겠어. 제작진이 했겠지. 뭐 맵 디자인만 다른 사람이 했을까봐? 바구니가 여기 덜렁 하나만 있네. 잠겨있다. 그렇다는 것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 뭐더라? 도마뱀 꼬리? 피 50 까이고 목숨 하나다. 그지? 좋은데? 내가 이거 덕분에 저번에 게임 오버 안 당하고 무사히 클리어 했었죠. 이 레버는 뭐다냐? 근데 여기가 물맵이잖아. 지하에 지금 물이 차있다고. 장화를 얻으면, 장화를 먹으면 좀 더 게임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 장화는 물 영향은 없어요? 나 왜 장화는 물 다니는데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지? 무슨 게임이랑 헷갈린 거지, 나? 뭔가 있었는데? 신발 신으면 이동속도... 아, 블라스퍼머스구나, 미친. 블라스퍼머스가 그 진흙 같은 거 그런 데서 페널티 없애주잖아요. 패시브 아이템 중에. 길이 어디야 도대체 여기가? 뭐야 왔던 데를 다시 돌아왔네?
이게 무슨... 와, 근데 아까 배회자 엄청 많았는데.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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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꺼져. 아, 아. 피가 25나 까였어, 미친. 이것까지 열어버리면 저 뭐 같냐? 카메라? 카메라 못 참지. 카메라 3개? 카메라가 뭐 거의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뭐야? 아, 이게 그 레번갑다. 야, 그지? 깜짝이야, 소리 개 크네. 아, 열쇠가 없네. 거울까지? 나쁘지 않은데? 열쇠다. 다시 돌아가자. 고고기. 우리 녹색 고고기. 그림자가 막 저 종소리 들리면 빠르게 붙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이 뭐야, 길이 막혀있네 아예. 이게 다른 아이템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클리어의 핵심인 거는 고곡보다 열쇠 같아. 일단 열쇠로 열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고고기가 있고 중요한 아이템도 많이 주니까 열쇠를 많이 먹어야 돼. 열쇠를. 여기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아, 여기 또 올라가는 데네. 내려가는 데부터 보자. Nope. 막혀있네요. 뭐지? 없어요. 왜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뭐 좀 나와봐.
혈세 좀 줘봐. 근데 아까 그날이 통해서 벗어나니까 좀 조용해지긴 했다, 그지? 몬스터들이 좀 몰렸나? 한쪽에? 내려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럼 더 큰일 아니냐고? 아니지. 그 초창기 쪽에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유리하겠지. 왜 왔던 길 같지? 뭔가 좀 찝찝한데. 아, 맨날 잠겨 있어. 아, 나 똥마려. 긴장해서 그런가? 이게 뭐야? 빨간색이면은 뭐더라? 계속 물고 있으면 미세하게 쇠맛이 나면서 바다 짠내가 입안에 퍼진다. 체력 회복. 어? 지금 피가 좀 달아있으니까.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초록색 불빛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내가 여기 불을 안 붙였었던가? 아, 위쪽이구나. 아, 들키는 줄 알고. 지나간다. 나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 아닌데? 여기 아까 내가 내려왔던... Run. 아니, 이제 위아래를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야? 두 마리인 거야? 아니, 근데 저 초록색 진짜 정체가 뭐지? 한번 들켜볼까? 뭐 하는 앤가? 아니, 뭐 가까이 있는데 심장박동 소리도 안 들리고. 꽤 분명히 시야에 확실하게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또. 그냥 돌아다니는 앤가 싶기도 하고, 시야랑 상관없이.
요즘 그래도 나름 잘 되고 있는데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기 초록색 고고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네요. 아유 나침반도 먹어야 되는데 나침반 우리 깜짝이야 놀래라 씨. 우리 침반이 형 이건 뭐야? 작은 방울? 특별한 모양이 새겨져 있는 작은 방울. 복도에서 발견하면 고양이가 목에 걸고 있었던 것 같다. 평범한 방울은 아닌 것 같지만 흔들면 귀엽고 깜찍한 소리가 난다? 에? 뭐지 이 미친 아이템은? 어그로용인가? 씨 어떻게 가지? 못 가나? 아, 씨 저기 바로 앞에 고곡 있는데 저걸 못 먹네. 앉아서 가보려고 했는데 안 가졌어요. 아이템은 많이 주는데 좋은 게 없네. 어? 레버다. 어? 저기에 파밍할 수 있는 거 좀 많이 보였었는데 초록색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바로 도망갔어요. 잠겨있다. 그렇지 고고기다. 우리 고고기 반갑소 고 뭐지? 뭐였지? 뭐지? 뭐였을까? 뭐였을까? 고곡은 미끼였고 나는 그것을 콱 물어본 것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구구구구구구 이거 뭐야? 뭐였지? 문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 길이 더 있거든? 들어가보자. 없어요. 길은 더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생각보다 더러운걸? 이 정도면 개더러운 편이긴 하지.
전부 다 내릴 수는 없는 거냐? 내렸다. 잠깐만, 다 내렸다고? 다 내렸으면 저쪽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어? 이게 뭐지? 시간 끌면 안 되는 건가? 왜 이래? 아니, 아, 게임님 진짜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아, 여기가 지금 무너질 타임이에요? 아니, 아,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 다시. 아, 나 신경질 나네. 제가 왜 자꾸 비속어를 쓰게 만들죠? 우리 게임님? 어, 씨. 야, 많이 가까운데? 야, 이 벽 뒤쪽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됐다. 디디디디 뚜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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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와 씨부렁탱. 어떻게 알고 왔노? 봉쇄죠? 어디까지 알고 오셨어요? 갈게요. 완전 구석까지 내몰았으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 친구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저 길밖에 없거든? 좋아. 아니 이게 뭐지 근데 자꾸? 왜 이러는 거지? 우리 코니코니 또 코니? 이거나 먹어라. 저기 좀 가봐. 여기에서 문을 올리고 여기로 다시 와야 되나봐. 아니 근데 방울이가 왜 점점
아니 조진 것 같은데 이거? 숨 좀 쉬자 숨 숨 좀 쉬자 숨 아 조졌는데? 뛰어가지고? 와 도마뱀 꼬리 나이스 플래시를 못 터트려서 죽었었는데 도마뱀 꼬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 한번 왔었던 곳인가 본데? 되게 뭐가 밝다. 아 깜짝이야. 야, 저 할아버지 초록불이니까 의외로 아군일 수 있지 않을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어. 이거 뭐야? 무슨 아이템이더라? 아, 체력을 소모하여 달릴 수 있는 HP가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근데 나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있는 쪽으로? 방울이가 방울이가 지금 아래에 있는 거지? 이 물 밟아도 되는 건가? 이거 뭐지? 아,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느린데? 그래도 밟자. 아, 잡혔다. 아, 코니코니 도코니한테 잡혀버렸어. 아, 저 물 밟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맘마메야. 다시 돌아간다. 어, 다시 온다. 어, 다시 돌아간다. 어, 다시 온다. 아, 다시 돌아간다. 다시 온다. 지금 뭐 하는 새끼야, 씨.
지금 보니까 저 초록색 구슬 앞부분에 초록색 얼굴 같은 게 같이 보이네요. 그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안 보였는데. 이런 일반 서랍에 우리 고고기가 나올 확률은 없나? 저기에 도코니가 있는 걸로 봐서 저기 고곡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가보자. 이게 뭔가 중요해 보인단 말이지. 여기로 던져. 아우 야 거북목 심하다 우리 코니 형. 어 고고기 있다. 지금 확인하길 잘했어. 아니 또 먹자마자 또 난리네. 왜 이러냐 이거. 자, 타임 리미트 있나? 무너지나? 너무 천천히 게임하면? 그래서 고고 모은 거 뭐 상관없이 집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게임 오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진짜 실제로 그런 거면은 바로 때려친다 게임. 용서 안 해요? 아, 나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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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어, 그만 때려. 그만. 카메라. 피가 여전히 75죠? 아까 75로 떨어진 거 아니었나? 잘못 봤나? 더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채운 건가? 아 55까지 떨어졌었어요. 오케이. 아우 맵이 뭐가 이렇게 잡해. 왜 또 밑으로 내려가? 아, 안 닿네. 교묘하게 맵을 잘 만들어서. 아파.
아, 아까 벌레한테 75까지 까이고, 거미 때문에 55까지 까였구나. 여기 왜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지? 일단 여기 열쇠로 열었으니까 아마 고고기 있네. 조심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곳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일단 저기 벌레 있네. 거울이다. 하지만. 야, 이거 방울이 지금 두 갠데 써보자, 방울. 이게 뭐야? 아, 위치를 알려주나 봐. 쟤 따라가면 되나 본데? 다 먹었고. 근데 어떡하냐? 이미 놓쳐버렸는데 고곡 먹고 쓸걸. 의외로 함정방이 아니라고? 야, 솔직히 열쇠까지 써서 열었는데 양심 뒤졌지 진짜. 함정방이면. 저기 아직 있다. 따라가 볼까? Nope. 이런 썩을 막혔네? 방울이 또 있네? 그럼 방울 사용한다? 방울 여기 있다. 천천히 따라가자. 방울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야! 이게 무리야, 이 새끼야! 야! 너만 공중에 떠다니면 다냐? 임마! 나 신발 젖는다고.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파밍, 야! 열쇠, 야! 좋다! 방울님! 방울 삼아! 아, 미친? 방울 삼아! 조토! 조토 마테 그라사이! 괜찮아, 아직 방울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어차피 고국도 다섯 개가 아니어서 출입구 알아봤자 뭐. 나중에 또 쓰자. 요즘 처음 보는 곳을 발견했으니까 파밍부터 하고. 덜덜거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건내 착각이냐? 왜또 올라가? 불키고 네가 왜 여기 있어 근데? 저 반대편에 혹시 고고기 있으신가요? 아니야, 근데 고고기 있는 거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코니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울어야 돼. 울고 있어야 제대로 된 덕혼이다. 아씨, 내려가자. 위쪽에 있는 run. 와! 야! We always love you. 와,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 들어서 어그로가 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겁나 조용히 뛰어오고 있었네. 와, 미친. 나 어케 살았노.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안 돼. 가지 말래요. 그럼 조금만 더 있어볼까? 아니야, 근데 나 진짜 급한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시 후. 고고? 고고기니? 우리 고고기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고기가 어떻게 움직여요? 왜 이렇게 자꾸 진동이. 내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했지. 어? 왜 자꾸 울리는 거야? 어? 여기 왜 잠겨있냐? 개꿀? 이제 고고 다 모으는 건가? 아! 다 모았다. 야, 다 모았어. 에? 잠깐만. 야, 잠깐만. 에이, 오바지. 야, 진짜 오바지. 야, 살기가 나오네. 살기는 끝까지 쫓아오잖아, 그지? 살기가 나를 향해서 똑바로 올까? 아니면 여기 안 집어지냐? 그냥 가자. 똑바로 오는 걸까? 아니면 얘도 나를 찾고 있는 걸까? 아, 그래도 우리에겐 방울이 있잖아. 야, 빨리 가면 안 돼? 조금만? 조금만 빨리 가면 안 될까? 친구야? 친구야, 살기 졸라 빠른데? 살기 개빠르잖아. 보고 있잖아. 친구야, 아, 나 나침반도 없는데. 아우, 야, 비명소리 저거 좀 어떻게 해봐. 아, 빨리 방울아, 빨리. 아, 모르겠다. 나 그냥 갈래. 어, 있어! 찾았어! 오, 살기가 사라졌어. 와, 대박 사건. 와, 와, 진짜 다행이다. 와, 뭐야?
응, 연출이야. 어? 뭐야 이게? 걸레짝이 됐어, 얘가? 뭐 덜렁거려? 뭐 어떻게 된겨? 어? 아니, 엥? 배회자들 다 죽었는데? 말미잘까지 죽었네? 어머. 대박. 왜 죽었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거미까지? 아, 근데 애들 원래 이렇게 생겼었구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네요. 이제 시체 청소하면 되는 건가요? 와, 그림자 복도 비스라 버전. 예. 잠깐만. 여기 왜 방이 있지? Nope.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그럼 열쇠로 열 수는 없단 얘긴데. 잠겨 있는 게 아니라서. 뭐지? 저기 누가 누워 있는데? 누신지? 인형? 나의 엄마야. 에? もうずっと長い間眠ったまま、その魂は体を離れ、底知れぬ憎悪に苛まれながら。 아, 말 끝난 줄 알고 미안해, 스킵했어. 간신히 육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저 남자가 그릇을 부숴버리고 말았어. 이제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부활시켜야 해. 뭔 소리야? 魂と体を一体化させるためには途方もない力が必要なの. 그래서 그 뒤를 얘기해야지. 왜 더빙을 하다마냐고 자꾸. 그 그릇에 평범한 영혼을 모은다고 해도 어머니의 육체를 겨우 유지하는 게 한계야. 그래서これをかぶせた. 이게 뭔데? 아, 이걸 씌우면 영혼의 힘이 몇 배나 증가돼. 영혼의 근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이지.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는 자아를 잃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평범한 영혼을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됐어. 그 남자는 좋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나 자아를 유지하고 있었을 줄이야. 솔직히 놀랐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 가면을 씌우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실은 증폭된 영혼을 얻고 싶었지만. 얘 나쁜 애 맞아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얘 나쁜 애 맞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얘를 나쁘게 만든 건지 진짜 원래 나빴던 엔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나쁜 애 맞아. 뭐지? 날 죽이려다가 말았는데? 어? 평범한 영혼 따위 좋을 것 하나 없어. 부활에 실패한 거야? 엥?
네가 말한 거야? 야또 와타시노 코에가 도다키마시타네. 지타이와 이코쿠 오라사우노데 데미지카니 하나시마스. 와타시노 코토와 히토마스 오이테오이테 쿠다사이. 그녀는 부활에 필요한 힘이 부족해서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힘까지 사용한 모양이에요. 덕분에 제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세계는 곧 붕괴되겠죠. 붕괴!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뭔 소리야? 부활에 쓰일 영혼들은 온통 고통과 증오로 뒤엉켜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를 바꾸고 말았어요. 지금 그녀는 이젠 사람이 아니에요. 끝없는 증오에 먹혀버린 괴물, 증오 그 자체예요. 그 괴물은 やがて あなたの世界に現れることになります. 사람의 영혼을 먹고 그 힘을 증폭시켜 엄청난 재앙이 되고 말겠죠. 왜 아까부터 자꾸 중간까지밖에 더빙을 안 하지? まだ力が弱いうちにこちらの世界で対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어떻게? 얘는 또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 아, 호구 진짜. 이 세계에 초석이 된 27개의 재물. 아우, 재물 많기도 하다. 그 영혼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이라면 저도 그 봉인을 풀 수 있을 거예요. 27개의 재물은 방대한 힘을 쌓아두고 있어요. 제어하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먼저 저 괴물에게 달려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발을 묶어주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괴물도 이 세계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그냥 시간 버티는 건가? 당신이 그곳까지 괴물을 유도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이 잘 풀리면 당신을 원래 세계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래요. 이 목걸이를 가지고 가주세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봉인을 풀 때도 필요하니까 꼭 잃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와타시와 사키마와리 시테이마스. 마타 아토데 아이마쇼. 근데 여자애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데. 고공 목걸이네. 어 진짜 이름이 고공 목걸이네. 힘을 불어넣은 고곡으로 만든 목걸이. 받는 피해를 크게 감소시킨다. 엥? 뭐 이제 그럼 배회자랑 맞짱 뜰 수 있어요? 고곡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별한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끈으로 묶여있다. 상당한 힘이 들어있는 것 같다. 불길 속으로 불길 사이로 못 가네? 아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겠죠 이제? 와, 나 진짜 못 깰 줄 알았는데 깨긴 깨네. 역시 계속 시도하면은 되긴 하는구나. 맘마메야. 자, 방대해진 증오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해진 증오. 부활한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바라던 원래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력한 힘으로 더욱 방대해진 증오는 지금 모든 생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는 소멸할 것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 괴물을 처리해야만 한다. 이제 맞짱 뜨는 건가요? 이러면 좀 난이도가 쉬워지려나? 이제 분위기도 확실히 약간 공포 분위기보단 결전의 느낌에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집이 붕괴되고 있네. 이 세계가 큰일 났어. 이 진동이 세 번 울리면 붕괴 서드를 다운받아야 해. 나 붕괴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무료 광고해주고 있지? 광고주님 듣고 계신가요? 심지어 왜 또 서드예요? 아, 붕괴 요즘은 스타레일이냐? 서드랑 스타레일은 또 다른 게임인 거야? 오잇?
그렇구만. 私は昔人間として生きようとした。でも大切なものはすべて人間が奪っていった。あの時の光景は今も光を失った目に焼き付いている。私は人間であることを捨て心を捨てた。 아니, 인간처럼 생기셨는데요, 아직? 엄마라는 게 그 신사에서 자기를 감싸주던 그 여인을 말하는 건가? 그래で終わらせない。もうあの時の私とは違う。今度こそ 絶対にお母さんを助ける。 뭐야? 엥? 와, 액션씬 미쳐버렸다 진짜. 와,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뭐 어떻게? 와, 이씨 미친. 아, 이끄요. 이끄요. 어? 뭐야? 사라졌다. 뭐 어떻게 된겨? 일단 달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우, 스태미나 모자라요? 저 보라색 손들 뭐야? 딱히 나한테 위해를 가하네. 어, 아주 나쁜 손이었네. 아야, 아야. 어, 뭐야 이거? 달려. 아, 이게 숨어 있어야 되나 보다. 아, 아닌 것 같다. 그냥 가자. 아, 나 바위 뒤에 숨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잘 피해서 오는데요, 그냥 저한테? 아니, 금붕어 개커. 아니, 근데 흑막은 그 여자아이 아니었어? 왜 갑자기 금붕어가 나와가지고 여자아이 밀치고 저러고 있는 거야?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엄마야. 아, 여자애가 살린 엄마가 부활 실패해가지고 저렇게 돼버린 거구나. 그래서 엄마를 막고 싶었는데 실패했던 거고 또. 어, 이거. 아, 엥? 아니, 왜 하필 근데 엄마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니, 이게 아니라. 엄마가 왜 하필 괴물로 변해도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금붕어로 바뀌어? 이유가 있나? 아니, 엄마의 모습에서 살짝 괴물로 변했으면은 내가, 아, 이거 엄마가 괴물로 변한 거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냥 개뚱간포 거대 금붕어 괴물 따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어 잠깐 이거 HP가 계속 나는데? 자, 자 스태미나 다 채면 슈? 얘도 살기를 내뿜고 있군. 아 불이 꺼지면 움직이는 거네. 아 스태미나가 모자라요. 스태미나 좀 채우고 가자. 시간 제한 따로 없으니까 천천히 하자. 아우 아파. 한 번 더 쉬었다가 아무리 봐도 메기 같다고? 아무리 봐도 금붕어인데? 응이? 여기구만. 아 왜 계속 피가 달아요? 아씨 눈빛 참 강렬하시네. 앙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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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뭐야? 아, 쟤가 나 따라오라고 하고 있구나. 아니, 나 그냥 감으로 길 찾아서 가고 있었는데. 저런 애가 있는지 몰랐어. 아, 눈빛 공격! 아, 눈빛 공격! 아, 눈빛 공격! 아, 눈빛 공격! 어디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왜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속상해요. 꼴깍? Delicious. 스태미나가 너무 천천히 차요. 야야야야야야 미친 무빙이다 이것들아. 방금 목각 인형을 봤는데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닫기. 와 씨. 겨우 살았네. 와. 잠깐만. 나 진짜 죽어요. 아. 아, 어머니 눈빛 너무 강렬해 버렸. 와. 자외선의 위험성을 지금 알려 주네요, 진짜. 절실하게 알려 주네. 아! 눈에서 자외선! 와! 와! 살았어.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체크포인트 딱 나오고 회복약 딱 나오고 기분 좋게 진행할 거라고. 체크포인트 볼까?
아 진짜 찔끔 주네. 좀 풀피로 좀 만들어줘라. 뭐야 설마. 또 자라고 있네. 또 뭐야 이게. 버텨야 돼? 나 길이 없는데? 길이 없잖아요. 야 아저씨, 아니 불을 붙여야 돼. 응. 하지만 우리에겐 체크포인트가 있다는 거. 강해져서 돌아왔다. 이게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레버가 있나 본데? 레버를 찾아야 되는데 레버가 어디 있을까? 아 저기 있다. 와 돌에 숨겨져 있네. 숨겨져 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보였다. 야 근데 생긴 거 보면 아기로 착각할 만도 하다. 근데 금붕어야. 아기 저렇게 안 생겼어. 그니까 못생긴 금붕어야. 못생겼다고 다 아기라고 하지만 아기 속상해. 아이고 아 아우 소리. 저 무슨 유도탄이에요? 달려. 자연스럽게 다들 내 옆으로 살짝 비껴가네. 아. 또 뭐 하시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이 미친. 아 진짜 있는 거 다 쳐맞네. 어 쟤 또 온다. 온다. 아니 이제 금붕어를 피하고 있으면은 손바닥들이 날리네. 와 진짜 어떻게 깨라는 거야. 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피해버리기? 아. 자, 엇가네. 어디서부터지? 세미나 관리를 잘해야 돼. 아우 시끄러워. 아 제발 빨리. 아 됐어. 자 기다렸다가 오면은 옆으로 싹 피하면서 싹싹싹싹싹 무빙샷. 어? 좋아. 못 가, 예! 히이!
마법진까지 부려. 중앙에 나방 두 개 있어. 와. 진짜 저 소리 진짜. 아, 집중이 안 되네. 몰입이 안 돼. 와, 떨어지는 모션까지. 근데 얘는 누구야? 고스르시카 호호가 나갔다나. 고멘나사이 히바나. 친구인가? 그녀는 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를 위해 괴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고뇌했을 거예요. 그녀는 정말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데스나 이 세계도 곧 없어질 테고 누군가가 이곳으로 휘말려오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아나타노 오카게데스. 당신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약속대로 아나타오 모토노 세카이에 도그리마쇼. 같이 나갈 생각은 없는 건가? 와타시와 코노 세카이니 노코리마스. 코노 세카이와 카노조노 코코로 소노모노. 카노조가 츠쿠타 코노 세카이 노 오와리 오 미토다케테 아게타인 데스. 아나타가 키테 쿠레테 요카타.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나 깬 거야? 맨 처음에 길을 잃었던 그 동굴인가 봐요. 이제 여기서 딱 뒤를 돌아보면 빨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내리쬐는 빛에 현기증이 난다. 여름의 태양빛은 강렬하게 나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한 줄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괴물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나락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업보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소녀의 소원은 괴물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인간다운 순수함 그 자체였다. 얼마 후 그 터널을 찾아가 보니 반대편에는 주택가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크레딧 넘겨버리기! 칭호, 혼돈의 카구라 방울을 획득했습니다. 고곡 챌린지를 획득했습니다. 고곡 챌린지는 뭐야? 물음표는 여전히 닫혀있는데? 엥? 에? 도전자 난이도로 히든 스테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세요. 이게 장착이 되거든? 캐비닛 모드, 목각 인형 10개를 수집하세요. 유료판 특전, 반야에 가면. 이 호칭을 착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그리고 닫혀있는 스테이지가 무려 4개나 있는데 이게 뭐냐? 어? 진엔딩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괴물 여자애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엔딩인가 보지? 와... 아니 스토리가 생각보다
진짜 꽤 진지하구나. 확실히 사람들이 왜 갓겜이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서워. 이대로는 다 죽어. 아니 니들은 살겠지 내가 죽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노말 엔딩까지 다 봤습니다. 진엔딩은 조금만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조건도 전혀 모르겠고. 아니야 근데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자 일단 즐길 만큼 즐겨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림자 복도를 다들 좋아하나 했는데 그만큼 공포게임으로서도 충실하게 정말 무섭게 잘 만든 게임이기도 하고 꽤나 진지한 스토리라인에 제가 좀 놀랐어요. 되게 그냥 병맛 같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각 스테이지마다 특징도 되게 뚜렷하게 있어서 되게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맵으로 아이템을 파밍하면서 그렇게 스토리 진행을 해나갔으면 저는 굉장히 피로해서 중간에 하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완전히 다른 형식의 그런 스테이지들이 껴있고 스토리도 막 깔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사히 엔딩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림자 목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엔딩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